여러분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전략가, 가장 듣고 싶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섹터 톡, 오늘 어떤 분을 모셨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현대차증권의 노근창 리서치센터장님,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알기에도 반도체 관련돼서는 대한민국에서 넘버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센터장 하시면 예. 굉장히 바쁘실 텐데 예, 예.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아마 그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예, 아마 예. 개인 투자 소위 이야기한 동학개미 예. 가장 많이 산 주식이 예. 아마 삼성전자일 것 같아요. 그럴 겁니다. 하이닉스도 예. 그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예, 예. 작년은 좋았는데 예. 올해는 뭐 상반기 예. 내내 정체돼서 예, 예. 이게 뭐 8만 전자 뭐 이런 별명도 붙었는데 예, 예. 어쨌든 이번 달 이번 주죠. 그죠? 예, 이번 주 7일 날 예. 예비 실적이 나오잖아요. 예, 맞습니다. 뭐 실적 기대감은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예.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이제 과연 주가의 트리거가 될 수 있을지 이런 건 되게 궁금한데요. 먼저 예. 그 전에 예. 예비 실적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뭐 저희는 이미 지난주 초에 리포팅을 했고요. 네. 매출액은 이제 1분기보다는 감소할 것 같고요. 1분기 네. 65조였는데 뭐 스마트폰 판매가 안 좋았기 때문에 60조 원으로 매출액은 직전 분기 대비 감소하지만 영업이익은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워낙 올랐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저희도 11.4조 예상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시장 컨센서도 높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2분기 실적이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은 실적이 나빠서 주가 빠진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오면 덤덤할 거고 혹시 실적이 시장 예상보다 못하면 오히려 부정적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 실적이 지금 저 노센터장님이 생각하신 실적이 예. 시장에서 생각하는 컨센서스 숫자보다 높은가요? 아니 어떤가요? 비슷한가요? 최근 이제 나오는 리포팅하고는 네. 거의 비슷하고요. 네. 근데 이제 평균치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업데이트 안 하는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평균치는 뭐 10조 후반 정도 되고요. 네. 그렇지만 뭐 이미 최근에 나오는 리포트는 대부분 다 이제 11조 중반에 넘는 거로 나오고 있고 여기에 또 2분기는 북미 전략 거래선 뭐 다 대부분 네. 알고 있는 애플. 애플이 이제 아이폰 판매량이 이제 계획대로 안 되면 삼성한테 조금 그에 대해서 좀 보상을 해줍니다. 그래서 네. 그런 일회성 이익이 잡히면 뭐 좀 더 좋을 수도 있는데 뭐 그 부분은 뭐 매년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일회성 이익에 따른 실적 서프라이즈는 저는 주가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좋게 보면 뭐 메모리 가격 올랐으니까 실적 잘 나오는 거지만 또 나쁘게 본다면 원래 이제 또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이익이 증가해야지 그게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이유 때문에 매출이 줄었고 그 배경에는 역시 스마트폰 부품 난도 있었고 또 삼성의 플래그십 모델도 어쨌든 1분기에 갤럭시 S21을 1월에 판매를 했기 때문에 2분기는 당연히 그것만큼 매출이 빠지는 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은 사실은 조금은 흥행에 성공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잘 나와도 본전이고 안 나오면 네. 빠지고. 예. 그 2분기 실적을 볼 때 삼성전자 실적을 볼 때 예. 지금 이야기한 대로 뭐 반도체 실적이 잘 나올 거다. 이거는 시장이 이미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야기한 대로 뭐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은 예. 사실은 뭐 메이저는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예. 삼성전자 실적을 볼 때 결국 예. 삼성전자가 성장 포텐셜에 대한 평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예, 예. 어떤 부분이 중요한 겁니까? 지금 주가를 끌고 가는 데 있어서. 예,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EPS를 결정한다고 보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파운드리, 그다음에 이미지 센서, 그다음에 폴더블 이거는 이제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결정한다고 봅니다. 주가 재평가는 성장 동력이 결정해야 되고 그렇죠. 메모리 반도체는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 예를 들면 2018년에 영업이익이 거의 21조 나거든요. 근데 2019년에 영업이익이 9분의 1 토막 납니다. 아무리 우리가 변동성이 큰 비즈니스지만 이 정도의 변동성은 투자자가 절대
행복할 수 없고 어떻게 보면 편안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가 그렇다고 이익이 빠지면 안 되지만 뭐 기본적으로는 메모리 반도체는 높은 멀티플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미래 성장 동력을 얼마만큼 빨리 채워서 메모리 반도체 이익도 늘면서 네. 메모리 반도체 이익 비중이 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는 데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성장의 동력이라고 하는 거를 지금 보시는 거는 제일 큰 건 파운드리인가요? 예, 파운드리가 제일 큰 게 물론 이제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는 오히려 파운드리 시장보다 훨씬 더 큽니다. 파운드리 시장은 작년에 한 92조 정도 되고요. 네. 올해 한 114조 정도 되는데 다만 이제 1등 기업인 TSMC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뭐 30% 중반에서 후반 하다가 이제 작년에 이제 40% 초반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1등 기업의 성격을 많이 갖고 있죠, 삼성전자가. 그래서 그 시장에서 이제 수익성과 파이를 키워야 되고 또 그 비즈니스는 기본적으로는 좀 변동성이 좀 적습니다. TSMC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률이 변동성이 좋을 때는 뭐 40% 초반 작년 같은 경우지만 보통 30% 후반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삼성은 좋을 때는 영업이익률이 D램만 보면 뭐 60% 넘었다가 나쁠 때는 뭐 20% 중반이니까 그런 변동성을 줄여주면서 전방 시장도 성장하는 거 그걸 찾는다면 당연히 현재로서는 또 파운드리가 맞고 설계 비즈니스인 그 LSI 비즈니스는 워낙 잘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뭐 X86 같은 경우에는 뭐 인텔이든 뭐 AMD도 있고 이미지 센서 같은 경우는 소니가 있고 AP 같은 경우는 퀄컴이 있고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서 삼성이 이제 바로 의미 있는 뭐 탑티어가 되기에는 뭐 일부 이미지 센서에서는 성과가 보이고 있지만 나머지 비즈니스는 조금은 삼성이 왜냐면 특허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양산 공정에서 삼성이 제일 잘하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파운드리 시장 자체도 커지지만 거기서 빨리 이제 어떻게 보면 뭐 TSMC와 유사한 성격의 고객군을 갖고 그리고 제품 믹스를 갖는다면 빨리 이제 영업이익률이 올라갈 수는 있죠. 지금은 이제 그걸 가기 위한 다양한 투자와 개발과 그리고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삼성전자 사실 작년에 주가가 10만 원 근처까지 튀어 올라갈 때 그 파운더리의 성장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꽤 많이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요. 1분기에는 좀 슬로우했잖아요, 그죠? 예, 예. 그게 이제 텍사스 오스틴 공장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고. 예. 2분기는 1분기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파운더리 비즈니스만 놓고 보면. 파운더리 비즈니스 자체는 1분기랑 2분기랑 뭐 매출액은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참고로 LSI랑 파운더리를 합치면 매출액은 1분기보다 다행히 증가를 합니다. 이번 분기에. 그리고 이제 수익성 면에서는 되게 좋죠. 1분기에는 적자가 났고요. 2분기에는 어쨌든 흑자가 납니다. 물론 이제 삼성 파운드리랑 LSI 합친 우리가 보통 시스템 반도체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제 나쁠 때, 즉 비수기에는 영업이익이 한 2, 3천억 나고요. 좋을 때는 5천억에서 6천억 나는데 이번 2분기에 바로 이제 성수기에 수익성은 안 나오지만 그래도 과거 평균에서 본다면 그래도 이제 조금은 비수기 때 흑자 규모는 이번 분기에 아마 기록했을 것으로 저는 추정하고 있고요. 3분기에는 이제 다시 과거 좋았을 때 수익성을 회복하기 때문에 뭐 근데 저희가 원하는 건 그거로 만족하지 않고 매출도 의미 있게 올라가고 이익도 한 단계 4배되는 걸 저희는 기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 가지고는 1분기 악재가 사라졌다. 그 정도로 좀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엔 주식이라는 게 물론 말씀하신 대로 매출이나 뭐 영업이익의 모멘텀도 중요하지만 밸류에이션도 저희가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그렇게 따져보면 상반기 내내 삼성전자가 못 올랐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성장주하고 밸류에이션 기업은 더 벌어져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 아닌가요? 밸류에이션 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이제 다운사이드 리스크는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올해 삼성전자의 북밸류가 한 4만 원 정도 되고요. 네. EPS가 한 6천 원이니까 지금은 P로 보면 13배고 그다음 PB로 보면 어쨌든 지금 뭐 1.7배 정도 되죠. 그래서 참 1.7배가 아니고 거의 2배 됩니다. 네. 그래서 과거 삼성전자가 받았던 밸류에이션보다는 아직도 높습니다. 물론 이제 과거 받았던 밸류에이션 과거하고는 좀 달라졌잖아요. 비즈니스 모델도 달라지고 그래서 믹스 같은 거는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 평균보다는 좀 높아져야 되지만 그래서 저희가 보더라도 이제 밸류에이션은 연초보다는 많이 연초는 사실 안 가봤던 길을 갔어요. PBR로 보면 거의 2.5배였거든요. 삼성전자가 아무리 좋아서도 PBR이 2.3배 넘은 적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과거랑 제품 믹스도 바뀌었고 그렇죠. 인더스트리
우리의 매출액 사이즈도 변했기 때문에 지수도 2,0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 그렇죠. 바뀌었고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저도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은 이제는 많이 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1월 초에 이제 9만 6천원 갈 때는 실적도 컨센서스 영업이익이 올해 43조였는데 네. 주가는 9만 6천원이었고 네. 지금은 이제 2분기 실적이 좋다 보니까 컨센서스가 50조가 넘었습니다. 네. 근데 주가는 이제 8만 원이니까 모든 면에서 편해진 거는 맞고요. 다만 네. 이제 아직은 삼성전자가 그래도 이익은 대부분이 메모리 반도체에서 나오기 때문에 네. 네. 그러면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어떤 색깔로 변하느냐를 봐야 됩니다. 대부분 이제 올해 D램 가격은 뭐 좋게 본 분들은 올해 연말까지 서버 D램 기준으로 저점 대비 한 7, 80% 오를 거라고 봤는데 지금 분위기는 뭐 한 50%가 못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서버 D램이 이제 110불에서 아마 연말에 한 160불 때 그 정도는 고정거래 가격을 얘기하는 거죠? 네, 서버 D램은 어차피 다 고정거래 네. 가격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다면 이런 서버 D램이 이제 시장, 왜냐하면 이게 서버 D램 가격이 빠져버리면 네. 어떤 뭐 미래의 성장 동력 다 맞죠. 근데 D램 가격이 빠져버리면 D램 회사는 네. 그런 뭐 다양한 어떻게 보면 청사진 자체가 수익이 쪼그라드니까. 네, 그래서 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제 결국은 뭐 그렇게 해서 주가가 만약에 간다고 치면 네. 아마 제 생각엔 공매도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비록 주가가 안 가고 언더퍼폼했지만 D램 가격이 곧 빠지는데 주가만 그냥 우리 괜찮아 다 반영했어 하고 가면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네. D램 가격이 빠질 때는 최소한 주가가 빠지거나 최소한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삼성전자는 지금은 저희가 뭐 최근에도 조금은 시각을 바꾼 게 물론 뭐 우리 삼성전자는 너무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게 한 6개월, 7개월만 지나면 또 갑자기 업황이 변합니다. 과거보다는 훨씬 더 이제 D램 사이클이 짧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년 한 하반기 되면 언제 업황이 나빴냐 하듯이 D램 가격도 다시 의미 있게 오르고 DDR5 비중도 올라가고 뭐 바운더리도 이제 정말 TSMC를 위협할 만한 그런 기술들이 양산이 이제 본격화되기 때문에 뭐 우리 한번 잘못되면 아주 오래 기다려야 되는 그런 전통 업종하고는 좀 다른 건 분명하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내년 하반기를 놓고 보면 대개 또 올 초에 느꼈던 그런 장밋빛이 내년 하반기에 다시 재현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고 더 강화될 가능성은 큰데 다만 이제 내년 상반기를 놓고 보면 한번 거쳐야 될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즉 클라우드 사업자들의 재고 조정을 거치면서 D램 가격도 한번 눈높이를 낮춰주고 근데 그때 주가가 사실 V자로 오르긴 힘들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시장에서 낙관적으로 저도 낙관적으로 봤죠. 왜냐하면 저는 시장에서 아니 PC 수요가 줄면 어떻게 되냐 하는데 PC 수요가 아무리 줄어도 서버 수요가 좋으면 그 PC D램 가격을 이겨버립니다. 그 전체적으로 비중으로 보면 예를 들면 네. 삼성전자의 D램 쪽의 매출로 봤을 때 이야기하신 대로 서버, 뭐 PC, 모바일 이렇게 나눠서 보면 예.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 인더스트리 전체적으로 보면 네. D램 중에서 모바일, 스마트폰이 네. 한 40% 되고요. 네. 서버가 한 34%, PC가 한 13%니까 사실 모바일하고 서버만 좋으면 업황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수익성은 어느 쪽이 좋아요? 수익성은 사실은 이제 서버 쪽이 훨씬 좋죠. 아, 예. 서버가 예. 이 키포인트네요. 예, 근데 삼성은 이제 참고로 이제 그거는 인더스트리 평균이고 네, 네. 삼성은 이제 삼성 스마트폰도 있다 보니까 네, 네. 모바일 비중이 좀 평균보다는 높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서버가 제일 항상 이제 이 산업은 공급 부족이 한 2, 3%만 나도 가격이 엄청 오르는 그렇겠죠. 산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2017년, 18년에 이제 서버 쪽 D램이 공급 부족이 극심하다 보니까 서버 D램 가격이 한 170% 올라 버렸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번 사이클도 저희가 봤을 때 작년 사이클이 재밌었던 게 6개월 오르고 6개월 빠졌어요. 서버 D램이. 근데 이번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그거보다는 좋으니까. 그래서 뭐 좀 더 이제 특히 언택트 수요가 좀 많아져서 여기에 이제 게이밍 클라우드 그리고 최근 들어서 뭐 페이스북도 그렇고 뭐 엔비디아는 뭐 클라우드 서비스 하는 회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플랫폼을 확대하면서 메타버스 이런 것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서버 D램 가격이 좀 더 의미있게 연말까지 오를 거로 봤는데 네. 뭐 4분기부터 일단 가격이 좀 불확실성이 커진 것 같고 올해 4분기 예, 아직까지는 괜찮고 예, 3분기까지는 좋은데 그래서 그 이유를 보니까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아마 이번 2분기 실적 뭐 마이크론 지난주에 실적 발표를 했고 발표했는데 빠졌어요. 예, 근데 D램이 빗성장이 네.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로싱글로 성장을 했는데 스마트폰은 10% 이상 수요가 줄었거든요. 그런데 D램이 비성장을 했다는 것은 누가 수요가 많았다는 건데 그 정도로 서버 수요가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 말은
서버 DRAM을 구매하는 애들이 재고를 축적했다는 거죠. 네, 삼성전자가 아마 실적 발표할 때도 DRAM의 빚 성장이 5% 이상이 될 건데 수요는 없는데 엄청나게 이게 출하량이 컸다는 거는 재고가 없다는 게 지금 현재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우리 재고가 없어. 그러니까 사이클 안 나빠. 근데 그 재고가 서버 쪽에 가 있다는 거죠? 다 가져가 버렸어요. 조금 뭐 3분기보다는 미리 땡겨 산 거네요. 미리 땡겨 이 2분기 가격보다는 3분기 오를 것 같으니까 2분기에 왕창 사버린 네,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재고를 가지고 클라우드 투자를 하겠죠. 그리고 나서 재고가 많기 때문에 이제 가격의 협상권이 네. 4분기 되면 이제 이견이 생기겠죠. 3분기까지 가격이 올라갑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이번 분기까지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제 4분기에는 이제 삼성 하이닉스 얘기하겠죠. 우리 한 180불 줘. 하면 이제 아마존에서 구글이 그러겠죠. 우리 그렇게는 못 올려줘. 그러니까 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삼성 하이닉스는 재고를 가져가겠죠. 네. 그러면 이제 비성장이 마이너스가 나올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내년 1분기가 계절적도 비수기지 않습니까? 네. 뭐 스마트폰도 또 아이폰도 꺾이고.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새롭게 돌리는 공장들이 있거든요. 삼성 같은 경우는 평택의 두 번째 공장을 지금 네. 돌리고 있는데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네. 공급이 늘어나는데 재고가 지금은 우리가 없어요. 네. 근데 연말에는 재고가 많아질 수 있는 거죠. 그들이 네. 안 사가면. 네. 근데 그들은 그걸 심리적으로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클라우드 회사들이 처음에는 묻지마 투자할 때는 저도 호구인 줄 알았어요. 네. 막 사가는 거예요. 가격 뭐. 더 안 올려줄 수 있는데도 막 사가는 거예요. 네, 근데 네. 지금은 이제 한번 얘들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칩메이커들의 그런 상황을 AI 분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재고가 많아질 때 가격 인하를 할 것 같고 그 시점을 제가 내년 상반기로 보고 1분기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네. 빠르면 4분기에 그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고요. 네. 그러면 일단 그거를 겪어야지 주가가 좀 더 튼튼해질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서버 쪽은 이제 이야기 들어보면 올 하반기부터 좀 꺾이는 거 이런 네. 것들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네. 3분기를 놓고 보면 모바일 쪽 디램이나 이런 쪽은 수요가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뭐 아이폰이 이제 역대치 네. 판매를 아마 할 것 같아요. 네. 3분기는 참고로 이제 수요 관점에서 보면 2분기가 한 3억 1천만 대 스마트폰 네. 판매 예상하고 있고 3분기는 한 3억 4, 5천만 대니까 한 최소한 10% 이상 증가하고 상당히 좋은데요. 근데 이번에 좀 한계가 있는 게 이제 갤럭시 노트가 없습니다. 네. 하반기에 한 천만 대 팔던 모델이 사라지고요. 갤럭시, 이제 갤럭시 노트를 단종하나요? 예, 뭐 단종인지 아, 아니면 뭐 완전 공식적으로 뭐 그렇게 한 적은 없지만 갤럭시 폴드만 나오고요. 네. 두 번째는 하웨이란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디램을 가장 적극적으로 썼던 하웨이란 회사가 페이드아웃 됐습니다. 사라졌습니다. 근데 화웨이가 페이드아웃 되면 그걸 대체하는 다른 회사들이 있지 않아요? 근데 애플이 그걸 다 가져가는데 애플은 디램을 적게 쓰거든요. 그래요? 그럼 거기는 뭐 네. 다른 뭐 샤오미나 이런 회사들이 그 기술적으로 그 정도는 안 되는가 그 보죠? 정도보다는 이제 그들이 주력 시장인 이제 중국 시장이 좀 수요가 좀 안 좋고요. 네.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 코로나 2차 유행이 물론 3분기에도 그게 계속 간다고 볼 수는 없지만 뭐 그렇고 그다음에 아이폰이 지금 상당한 의지를 갖고 물건을 판매할 의지가 있기 때문에 애플은 이제 모바일 디램을 4에서 6기가 쓰거든요. 근데 안드로이드는 보통 이제 삼성이든 하웨이는 8기가 이상 쓰기 때문에 애플이 예를 들어서 4기가 제품이 아무리 많이 팔려도 8기가 제품 하나 팔리는 거랑 비교해 보면 안드로이드 폰 하나 파는 게 애플 두 개 팔리는 거랑 디램 면에서는 똑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이폰이 많이 팔려버리면 그만큼 디램 수요에도 물론 뭐 2분기보다는 좋아지지만 근데 디램에 있어서 주는 효과는 상대적으로 덜하죠. 예, 그렇지만 그 서버와 꺾이는 부분을 그 보충할 만한 그 정도의 힘은 없다. 3분기까지는 서버 수요도 있으니까 네, 4분기는 이제 서버 꺾이는 거를 그렇게 보완할 만한 네. 그런 제품군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왔을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 삼성전자를 놓고 왔을 때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지만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네, 똑같습니다. 보면은 어쨌든 3분기의 실적이 2분기보다는 실적이 좋아지는 거고 예, 맞습니다. 4분기부터 좀 슬로우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네요. 4분기는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 일회성 비용을 많이 반영하니까 그렇죠. 설령 네. 디램업황은 좋아도 네. 이익의 레벨 자체는 아마 QOQ로 의미있게 증이 가기는 힘들거나 감이 갈 네. 가능성이 크고요. 문제는 이제 내년 상반기죠. 내년 상반기에 네. 디램 가격이 빠져버리면 이제 본격적으로 메모리 이익이 감익될 거고. 네. 근데 다행스러운 건 저도 뭐 제 혼자 생각하는 건 아니고 뭐 어차피 서버 이쪽은 저희도 서플라이 체인 체크를 많이 합니다. 네. 많이 해보니까
내년 상반기에 조금 가격 인하가 되었다가 내년 하반기는 다시 좀 가격이 안정 찾을 것 같아요. 그 배경에는 DDR5가 이제 서버 쪽으로 이제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화 되거든요. 네. 그게 뭐죠? DDR5가 DDR4보다 훨씬 속도가 빠른 D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이 제품이 이제 보통 D램의 칩 사이즈가 한 25% 정도 커집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가격이 DDR4보다 50% 비쌀 것 같고요. 현재 아직 가격 결정은 안 했지만 아마 내년 상반기에 50% 비싼, 물론 시간이 지나면 가격, 뭐, 가격 격차는 좁혀지겠지만 그래서 그게 나올 때 이제 출하량 자체의 감소 효과가 크거든요. 보통 우리가 다이 페널티라고 하는데 그게 큰 상태에서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게 이제 체인지 되는 시점에는 아마 클라우드 회사들도 다시 가격을 좀 협상을 우호적으로 할 거지만 내년 상반기는 뭐, 어쨌든 좀 가격이 협상에 있어서 주도권은 클라우드 회사가 가져가는 거는 뭐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저희가 주식을 볼 때, 주가를 볼 때 타임 스팬도 중요하잖아요. 타임 스팬, 그러니까 투자의 기간. 예. 네, 이게 중요한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데 사이클은 물론 있겠지만 조금 시간을 늘려서 맞습니다. 최근에 뭐 장기 투자 이야기 많이 하니까 3년, 5년 뭐 이렇게 늘려왔을 때 반도체 산업에 대한 그 센터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는 내년 상반기만 겪고 나면 다시 또 장밋빛으로 많이 바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는 배경 중에 하나가 이제 DDR5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D램을 탑재했던 우리가 2017년, 18년에 빅사이클 때 서버가 완전히 판을 바꿔버렸거든요. 그런 유사한 제품들이 향후에도 많이 있습니다. 뭐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VR 형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D 영상보다 3D 영상이 훨씬 더 많은 데이터가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즉각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프로세싱 하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D램 용량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뭐 자동차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보면 삼라만상에 탑재된 D램의 용량은 더 커진 건 분명한 거고 그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이 아직은 컨솔리데이션이 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회사들이 계속 생겨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끼리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뭐 알리바바 이외에 또 징동도 나타나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이제 이 메모리 시장은 뭐 중장기적인 탑재량 증가는 분명한 거고 여기에 이제 내년에는 이제 또 D램 쪽이 중요하니까 DDR5가 이제 서버 쪽에, 왜냐하면 PC에 들어오는 DDR5는 PC D램 시장이 전체 D램의 1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오늘 하여간 그 저희가 알고 있던 일반적인 이야기를 넘어서는 깊이 있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저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아마 시청자분들도 많이 배웠을 것 같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기회 있으시면 저희가 요청하면 좀 나와주시면 고맙겠고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게 투자의 기간이 어디냐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주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달라질 맞습니다. 것 같아요. 만약에 6개월, 1년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약간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을 것 같고 3년, 5년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괜찮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